맞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387페이지입니다. 정규국의 지금 효과가 있더네요. 자, 효과 표현에서는 그렇게 막 상세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구역지정에서 발표 고시하겠죠. 그러면 효과로서 투기를 제한합니다. 투기 억제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투기를 막고자 이제 요 구역지정 고시하고 난 이후입니다. 이후에선 구역 안에서는요. 요 구역 안에서는 이제 토지 투기를 막는다. 투기 행위를 억제한다. 랍니다. 억제하기 위해서 모든 토지 개발 행위입니다. 모든 토지 개발 행위는 다 일체 다 허가를 받게 한다. 해서요. 투기 아닐 때만 허가를 딱 내어줍니다. 해서 투기 행위에 맞춰서 허가를 다 한다. 모든 토지 개발 다 포함됩니다. 건물의 건축부터 해서 무슨 가설 건물의 어떤 설치라든지 또 공작물의 설치 뿐 아니고 각종 어떤 또 용도 변경 행위도 다 포함되고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 행위 일체가 다 포함되고 물건 쌓아둔다, 돈요 나무를 뱉는다, 벤다, 심는다 다 포함됩니다. 그 말이 이제 오른편 보시면 쭉 나오는데요. 자, 밑에 행위제한 딱 되겠죠. 행위제한. 그래서 요 상대에 대한 모든 행위, 토지용 모든 행위 허가받기 위해서 검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검사를 한다까지 마시고 그 외에 상세한 내용도 볼 필요 없습니다. 한장 넘어가십시오. 넘어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또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이 보입니다. 5번 상의 투기제한이죠. 구역지정하고 난 이후에 투기제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번요. 이미 보시면 예정 장소를 다 정비 기본기를 세울 때또 언제 한다 시기도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기가 세울 때 이미 다 보시면 예정할 장소 또 언제 한다 이것이 다 나와 있어요. 비록 해줄 업무는 없지만 사전 요걸 미리 보고 사전 투기 사전에 요 상을 딱 보고 투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요 사전 투기하는 행위를 또 억제하기 위해서 보시면 이 예정 구역이 포함이 되어서 정비 기본 계획 요것을 첫 번째 널리 공고 열람을 하거나 이때부터 미리 장소를 알리니까 이때부터 하든지 또는요, 이때 미처 못했더라면, 정비 구역을, 이 정비, 어딥니까, 구역, 저 정비계 입안, 요 정비계 입안할 때, 이때부터라도 해가지고, 이제 향후 장차, 3년 빨아서 1년 추가 연장해서 요 기간까지 해가지고요, 요 많은 개발 중에서도 특히 많이 하는 투기 행위, 즉 건물의 건축 행위입니다. 뭐,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또 보시면, 토지의 분할, 지분 쪼개기죠, 지분 쪼개기. 요것을 참 많이 해. 해서, 이, 원래 요때부터 통제한다는 원칙인데, 미리 알리니까 사전 투기한다. 이걸 막기 위해서 정비 기본 계획을 공람할 때부터 하든지, 이때 못했더라면, 정비 계획을 입안할 때부터라도 해가지고, 이제 장차 3년 플러스 1년까지 그 많이 하는 투기들 가운데에서도 제일 흔히들 많이 하는 건물의 건축과 토지의 분할만 미리 못하게 해당 그 장소를 고시할 수 있다라는 말도 보시면 그 내용이 관로분에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 번 06장 요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투기 행위 제한해서 행위를 억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번 절차 요 시행자 결정이라든지 사업 시행 계획서를 빨리빨리 수립을 못 합니다. 이걸 빨리빨리 못 해. 그러면요, 요 구역 지정한 것이 해제입니다. 해제. 해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 요 내용이 또 중요하고 다음 시험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꼭 정리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책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양쪽에 다 있는데요. 이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의무적으로 해제를 하여야 한다. 의무 해제 사유가 나옵니다. 또 오른편에 보시면 또 직권 해제에서 두 번째 상인데요. 해제를 할수 있는 경우도 있다. 요 상이 또 중요합니다. 먼저 의무적 해제를 해야 된다랍니다. 절차를 밟아서 해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박스 안에 기억을 딱 보니까요. 일단 문제가 뭐냐? 정비 예정구역. 요것이 항상 보시면 먼저 알려지니까 요때부터 사전 투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시기도 나와 있다 이죠. 그래서 요 구역 보시면 예정 시기가 있는데 요 시기가 도래해도 3년 이상 되어도 지금 3년 되어도 구역 지정 신청, 요 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를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요 예정 구역도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 또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또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2연이죠. 두
두 번째는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 뒤에 나오겠지만 요 재개발 재건축 요 두 개 사업은요 조합을 설립합니다. 원칙은 다 조합이 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조합 뒤에 보시면 조합 설립하는데 요 조합 설립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요 요 두 사업 같은 경우에 정기 구역을 지정해서 고시를 딱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두 사업은 조합 설립할 때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요 2년 되어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을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제를 합니다.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딱 되어서 구성이 딱 되었으면 그 다음입니다. 정상적인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이 필요한데 이때 시간도 2년 줍니다. 저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할 때 해제를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해제 또 합니다. 자, 또 더 합니다. 보시면 조합 설립이 딱 되었습니다. 설립이 딱 되었으면 그 이후에 그 다음번 단계가 요거죠. 요거 정비 사업의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요 시행계획서에 인가가 필요한데 요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해야 되는데 요것을 3년 되어도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해제를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역 지정을 했는데 요 추진위 구성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 경우는 바로 조합 설립을 바로 하게 됩니다. 바로 설립하는데 이때는 조합 설립 신청을 3년 안에 신청을 해야 돼. 되어도 못한다 할 때도 해제를 한다 랍니다. 이 편 잘 보시면요 여기 추진위가 구성이 된다는 말 때문에 앞뒤 좌우에 2년만 나옵니다. 조합을 설립했다 또 설립한다 라는 말 때문에요 조합 설립된 조합이 뭘 한다 라는 뜻이면 3년 3년이 딱 뜹니다. 그래서 추진위가 보이면 2년 2년 조합만 보이면 3년 3년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T급 보시면 이 말 봅니다. 요거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세 번째 할게요. 재개발 사업입니다. 요 재개발 사업도 조합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요 사람이 좀 작아. 그래서 20명이 좀 안 된다 하면요.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단독 시행합니다. 이 단독 시행할 때 이때 보시면 바로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5년 안에 해야 됩니다. 못하면 또 해제를 한다 등이 딱 뜹니다. 업무적 해제 사유입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오른편에 제일 위에 또 박스를 보세요. 자, 그 절차를 빌리고 3번 상을 보시면 여기에 딱 걸려도 해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딱 보시면 박스 안에 보시면요. 1번 상이 중요합니다. 박스 안에 기역상, 기역상 보시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들의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 이 연장, 연기할 것을 요청을 하면 해제가 되지 않고 2년까지 연장되기도 한다란 요 문장을 또 보십시오. 30%의 주민들이 연기 요청하면 해제가 연기된다. 2년까지. 그 말이 또 보시면 3번에 있고요. 또 박스 안의 기억을 보십니다. 자 여기에 걸리면 해제를 하게 되어있다. 업무상입니다. 그런데 요 경우 아니어도 해제를 할 수 있다가 또 밑에 오른쪽에 큰 박스 보입니다. 그것도 보십시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추진 상황을 보니까 형편이 없다 할 때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조합원한테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었다 할 때 예, 보시면 또 해제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중요합니다. 아까 연장 요청도 100분의 30%였습니다. 현재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해주기를 요청을 할 때 동의해서 요청할 때도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 연장도 100분의 30% 해제의 요청도 100분의 30%입니다. 보시고요. 또 네 번째 보시면 이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산동네 개선사업인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보시면 시행 방식이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으로서 10년 지나고 과반수가 동의해서 해제하기를 요청할 때 해제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보시고요. 또 다시 또 5번, 6번은 보시면 같이 보는데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자체에 동의한 자들 수에 보시면 2분의 1분 1 이상 또 3분의 2 이내 요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이 해제하기를 동의해서 요청할 때 또 전체 요들의 동의한 자 그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의 과반수가 해제를 원할 때 해제를 할 수 있다 해서 요 사항이 5번 6번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제가 된 데에도 효과편 보시면요. 자, 요 해제가 되는 상이 발생이 딱 된다 할지라도 보시면 구역의 지정권자 아들은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선도지역. 요 쓰라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또, 지정권자는요, 이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아니어도, 이게, 완전히 푸는 것이 아니고, 이 철거하지 않는, 스스로 개량 방식으로 하는 주구환경 개선사업으로 이것을 전환도 할 수가 있다란 말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보시면, 그 관로 이번에 1번과,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3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 체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07장은 보시면 이것은요, 이 사업을 통해서 주택의 건설 규모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또 강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는데 간단합니다. 첫 번째, 주구환경 개선사. 두 번째 보시면 재개발 사업을 또 구분하시고, 세 번째 보시면 재건축 사업을 또 구분하십니다. 해가지고, 일단은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 비율과 또 임대주택용 건설 비율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따라옵니다. 9, 3, 8, 1, 5, 6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래서 90%까지 범위 안에서, 30%까지 이내에서, 80%까지 범위 안에서, 15%까지 범위 안에서, 재건축은요,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만 60%까지 범위입니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9, 3, 8, 1, 5, 6 이렇게 딱 외워주시면요. 이것도 한번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크를 다 이렇게 해놓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총칙편이었습니다. 보시고 이제 3장편입니다. 이 사업의 시행 단계로 갑니다. 시행 단계 가네요. 자, 이제 그 첫 번째 박스 보이죠. 이것도 근래에 저번 시험에 저희 시험에 나왔던 사항이고 자주 요즘 중요하게 이슈화 되는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이 사업은요, 시행자도 결정이 되어지고, 또 보시면 시행 방법도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 방법에 관한 결정,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서 보십니다. 자, 이 사업의 시행 방법. 이것은 근래에 가장 이슈가 되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좀 많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은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재건축은 한 가지 방식만 있다. 간단하게 짚어봅니다. 자, 두 문자를 한번 따볼게요. 주관 개선 사업은요, 네 가지가 처음에 나옵니다. 서수환관 방식이 있습니다. 또 혼용 방식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쪽은요, 환관 방식, 이쪽은 관만 있다. 서수환관, 환관관입니다. 서는 뭐냐? 스스로 주택을 계량케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일대를 다 수용 사용 방식이 또 나옵니다. 뺐는데, 그죠? 환지는 토지 교환한다, 땅을 바꾼다, 환지 방식, 입체 환지가 또 포함돼 건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 이라고 한 요 방식 네 가지와 습관한다 혼용 방식에서 총 5개 상이 나옵니다. 서수 환관, 환관 관리대. 요것도 환지겠죠? 요것도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있다. 재건축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건물 교환 방식 말합니다. 해서 보시면 상세한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딱 외워주세요. 서수 환관, 환관관. 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걸 보시면 이쪽에는요, 수용이 있어. 수용이 없습니다. 수용 없습니다. 환지 있습니다. 환지 없습니다. 관리 처분 다 있어요. 서술은 얘기만 있죠. 근데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을 통해서 건물 교환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합니다. 개선 사업은요, 주로 중심이 뭐냐, 주택이나 또요,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설 공급 방법입니다. 주부봉,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설 공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요,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 이 사업은요, 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상가, 공장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총칭해서 건축물 건설 공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재건축 또한 아파트 단지, 주택 단지니까 이것도 보시면 주택 중심으로 해서 주택 건설 공급이 원칙인데 부대 복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아파트 단지지만 재건축 사업은 사업의 수익성을 위해서 오피스텔까지도 포함을 하게 해줍니다. 물론
재개발 사업도 상업적이 포함되니까 오피스텔 요소가 다 포함되겠지만 일단 명문의 오피스텔이라고 쓴 것은 재건축물 오피스텔을 쓰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대신 포함되려면 사업지역이 어디냐 하면 건물이 많은 상업지역과 또는 요 준주거에서만 사업을 할 때 안에서 오피스텔 건설이 가능한데 전체 건축물 연면적 가운데에서 100분의 30%를 50오피스텔 넘을 수 없다. 규모가 제한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 다 외우세요. 서수환관, 환관관 이렇게 외우시는데 오피스텔 뜨면 재건축사업, 상업적 중공, 준주거지역 연면적 100분의 30% 이내만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자가 아주 복잡한데 요 파트는요. 여러분 아주 머리 아픕니다. 그냥 한마디로 여기 중앙개선사업, 산동네 사업은요. 시민들이 산동에 살아 돈이 없어. 원래 정비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원칙인데 이들은 뭉칠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이 개선사업은요. 시장, 군수 등등등이 사업을 시행해준다.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십시오. 이것이 편합니다. 그런데요. 재개발, 재건축 요 두 사업은 원래 원칙은 조합이 설립되어서 조합 중심으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할 때는요. 요 조합원 등의 과반수가 동의를 해주면 누구와 같이 공동 시행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냐니까요. 이때도 시장, 군수 등 하면요. 요 등 속에는요. 보시면 일단 원칙은요. 구청장만 포함됩니다. 이 원칙인데 또 이 시행자 편에서는요. 등이라는 표현 속에 보시면 이들 말고도 보시면 그들뿐 아니고 그다음에 그 각종 어떤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이 또 다 이게 포함이 딱 되어진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이들뿐 아니고 또 건설회사들, 업자들, 등록주택사업자와 같이 공동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재개발 사업은요. 이들뿐 아니고도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신탁회사나 한국감정원과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신탁감정은 같이 못한다라는 부분에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요. 토지 등 소유자 수가 20명이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면요. 조합 설립을 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 직접 단독 시행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들 과반수가 동의하면 공동 시행도 물론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편에 관로 2번에 반관로 1번과 2번 상이고 왼쪽에 있는 개선사업은 엄청나게 복잡하니까 이 상은 나온 지 한 번도 없고 나올 리가 없으니까 이건 조금 더 실력이 좀 쌓이시면 제가 저 문제풀이 할 때 그때 핵심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통과하십시오. 상세히 보실 필요 지금 없습니다. 전체 흐름을 쫙 타시고 난 다음에 한 두 번 돌고 난 다음에 제표 가시면 금방 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오름의 공의장의 계약의 방법. 이것은 뭐 나올 상이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 장을 가보시면 관로 2번입니다. 394페이지에 시공자 선정편은 좀 중요합니다. 종전, 이죠. 아파트가 또 완성이 딱 되었다. 그 아파트 명칭이 삼성, 뭐, 레미안, 또, 뭐, 데오프르지오, 또, 지에서 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공자를 말합니다. 또 이들이 참, 영업을 참 많이 해. 그래서 로비 통해서 많은 또 부정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공자 뽑을 때 잘 뽑아야 돼. 그래서 시공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이 사업의 승패가 또 갈린다. 중요합니다. 시공자입니다. 시공자. 바로 아파트 상호 명칭이 붙는 시공자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조합들이 하는 사업이 있어요. 조합이 중요합니다. 조합이 할 때는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조합총회입니다. 주민들 다 모이는 조합총회에서 보시면 경쟁 입찰 방식으로 그런데요. 유찰 두 분이 딱 되어지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조합원이 100명이 안 돼. 이 말은요. 규모가 작은 사업이죠. 좋은 회사가 안 옵니다. 안 와. 이 경우도 총회에서 선정하긴 하는데 좋은 회사가 올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 정관위에서 정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바로 처음부터 수익계약을 갈 수도 있다. 할 겁니다. 규모 작으면 그들 사업을 위해서 뭐 좀 안 좋은 회사도 불러와야 돼. 그래서 정관으로 그냥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두 번째에 보시면 아까 요 경우죠. 20명이 안 되는 재개발 사업일 때 보시면 소유자 단독 시행한 데서 같이 자 보시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럴 때는요 그들이 이제 뭘 하냐면 사업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 주고 시행계획서 주고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입니다. 이까지 작성을 해서 요 시행계획서 작성 인가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이후에 그들은요 정관이 없습니다. 바로 조합 규약이죠. 규약 그러니까 규약입니다. 규약. 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선정한다. 처음부터 바로 한읍자와 같이 그 사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규모 작은 상가 사업장은 처음부터 건설해서 하나 한 개와 같이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시장 군수 등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 등 속에는 참 많죠. 구청장, 또 토지주택공사, 뭐 지방공사 등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면 누가 사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업 시행자입니다. 이 정비 사업을 시행을 누가 한다? 일단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고시하고 난 이후에 선정을 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되어. 그런데 이 시에서 사업을 해준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회사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시면 이들과 협의를 위해서 주민대표회의라든지 또 토지소유자 전체회의라는 곳에서 경쟁입찰 등을 통해서 추천을 한 회사를 또 정할 수 있습니다. 추천한다. 그러면 추천한 자를 선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요 편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나 저 요쪽 보시는데 제가 저기 따로 이번 여기서는 요약서를 안 만들거든요. 안 만드는데 제 요약서가 더 멋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밴드에 예약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또 압축이 쭉 되어서 나올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또 체계도 보시면 잘 되어 있으니까 체계도 항상 그 체계도가 가장 알짜배기 요약 중에 핵심 요약입니다. 그걸 잘 봐놓으시면요. 초기에 어떤 흐름 파악도 그렇지만 마지막에 핵심 요약할 때도 참 좋아. 그러니까 그 체계도가 초기에 전체 틀 파악하기 좋고요. 마지막에 집중 정형이 참 좋으니까 그 체계도 꼭 구입을 해놓으십시오. 좋습니다. 여러분들 후회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옆편을 딱 보시고 딴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는데 오른편에 6번입니다. 보세요. 자, 3구 5페이지에 5번 밑에 6번 보시면 사업 시행계는요 시공제와 공사 계약 체결할 때 건물 철거에 관한 공사를 포함을 하여야 한다죠. 이 말은요 이 사업은 제일 힘든 것이 건물 철거가 힘들어. 철거. 그래서 요 시공제가 책임지고 철거하라 해서 일반적인 깡패 업자한테 맡기지 마라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번도 봐주세요. 그래서 7번 보시면 조합이 사업을 할 때는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기타 사람들이 사업 시공제가 될 때는 그 대신 공사 시공 보증서를 조합한테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같이 보십시오. 시공 보증서. 자, 그래서 보시고 이제 03장입니다. 항상 보시면 이렇게 조합이 되죠. 조합. 항상 모든 단체에서 조합이 될 때는요 이 조합이 미리 사전에 설립이 되어져 있는 바로 그런 조합 말합니다. 그래서 설립이 되어야 시행하든 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요 과정도 중요하죠. 그래서 정비사업은요 요 조합 편이 좀 많은데 전체가 다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또 하시고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03장. 그래서 일단 중앙 개선 사업이죠. 요쪽에서는요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 외에 재개발 재건축일 때 조합 설립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재개발 사업도요 20명이 안 되면 조합 설립하지 않는다고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요 조합을 설립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이다. 단 말이 보시면 한 장을 살짝 넘어가시면 거기 오른편에 보시면 04장에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편에 1번에 본문에 있는 사항이 바로 그 말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서 앞장가셔서 39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할 때는 말입니다. 정비사업 조합할 때는 명문의 법조항으로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명칭을 꼭 쓰는데 이 조합의 설립 전에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먼저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또 이 법의 조진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이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을 하는데 이 정비사업 조합에 설립되기 전에 보시면 먼저입니다. 그보다 앞서가지고 먼저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것을 먼저 구성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부릅니다. 좀 깁니다 명칭이. 요 조합도 설립인가 봤죠. 요 추진이 구성승인 둘다. 둘 다 보시면 시장 군수 등한테 봤습니다. 요 등이라는 표현은 구청장 등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요 구성도 역시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고 조합도 인가받고 승인받습니다. 요 승인받을 때 보시면 승인을 위해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하다랍니다. 이 동의는요 일단은 운영위원들 요 운영위원들 이제 5명 이상의 운영위원 동의하고 그 다음에
설명 이거요. 그 다음에 운영규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해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자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딱 했으면 전체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 라는 부분도 밑에 2번 보이네요. 자, 또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자, 보시면 자, 아까 3번 사항이죠. 아까 저희가 간단하게 보셨지만 공공지원할 때는 공공지원, 요 공공지원하는 사업일 때는 추진위 구성을 하지를 아니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아까 본 적이 있습니다. 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해서 또 보시고요. 하는 업무가 무엇이냐? 하는 업무, 요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일단은요, 시공자 선정은 못 합니다. 시공자는 조합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요, 첫 번째 보시면, 예, 증명사업 전문 관리업자입니다. 관리업자 도움 주는 관리업자들. 요 관리업자 선정과 설계자 선정합니다. 시공자는 조합에서 뽑는 것이고, 증명사업 전문 관리업자와 설계자, 이것을 경쟁의 필동으로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찰 두 분이면 수익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계략적인 이 사업의 사업 추진 계획서, 사업 시행 계획서, 이것을 작성을 해둡니다. 세 번째 보시면, 정관의 확정이 아니고, 정관의 초안을 작성을 해둔다. 보시고요. 또 네 번째 보시면, 창립총회, 이것을 개최를 한다랍니다. 하는 업무가 무엇이냐 하니까, 정관을 확정하고, 최초의 대용과 임원들을 선출합니다. 그것이 또 밑에 보시면, 뭐, 나와있진 않지만,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걸 다 보여주세요. 또 계획서 이걸 딱 보여줘가지고 뭐냐 조합 설립 동의서입니다. 조합의 설립 동의서 이것을 접수한다. 요 설립 동의서 접수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추진위 구성 동의 이것이 아니고 조합 설립인가 받기 위한 동의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동의서에 받는 업무가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아시고요. 그 다음에 그 3번 제일 밑입니다. 396번 제일 밑에 괄호 3번 상에 1번 딱 보시면요. 추진위가 해야 하는 모든 업무는요. 조합이 전부 다 포괄적으로 다 승계합니다. 그래서 채무 권리 다 승계합니다. 승계를 위해서 인가를 딱 받으면요. 30일 안에 요 인가 받으면 설립인가 받으면 30일 안에 모든 서류를 다 인계해 준다란 말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업조합을 설립을 딱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고 그 다음에 잘 지우겠습니다. 추진을 했으니까 잘 지워버리고요. 지워버리고 이제 증명사업 추합의 본래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저희가 오른편에 보시면 거기 법적 성격 보이죠. 이 조합은요 설립 인계받아서 다시 30일 안에 법원 가서 법인 성립 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서 등기야 성립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뭐냐 할 때 비영리 사단 법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과 증명사업 조합 이 두 조합은 인가 30일 내에 다 법인 등기합니다. 지역과 직장 조합만 등기 안 해. 근데 리모델링과 증명사업 조합은 다 등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신설되었죠. 다 리모델링 조합도 등기한다. 문제 필요할 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신설되었습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과 직장 조합만 등기 안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설립 동의 3번상 참 중요한 별표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설립 추진이 과반수 동의 그 말고 증명사업 조합 자체의 설립 동의가 있더라. 동의서 있더라. 이것이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의 딱 첫 번째입니다. 재개발사 의 동의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토지 등 소유자 요 사람 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필요합니다. 자, 또 토지 면적의 2분의 1 동의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 재건축이 이것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합니다. 재건축은요 단지 안에서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요 단지가 아닌 옆에 마을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는 항상 전체 주민의 동의 구하고 각동 동의를 구분해서 그다 구하죠. 그래서 전체로 가서는요, 구분 소유자 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토지 면적은요, 4분의 3, 둘 다 4343입니다. 그런데 각동에서는요, 구분 소유자 수에 대해서만 과반수의 동의 구하지, 토지 면적은 동의 안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요, 아닌 것이 딱 포함이 되어서, 이때는요, 토지 등 소유자 수 옆에 있는 마을에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요 동의 비율 꼭 외워두세요. 우리가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는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였죠. 또 조합이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는 그때는 75%, 50%, 75%입니다. 그 비율하고 요거 비율하고 반드시 연결을 꼭 하십시오. 참 요 시험에 잘 뜨는 상입니다. 그래서 비율 꼭 외우신다. 그거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398페이지입니다. 병경인가 보이죠? 설립인가 받고 나서 인가 받은 사항에 병경사항이 있으면 조합총회에서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서 인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병경인가라는 사항도 보십시오. 설립인가 받은 사항에 변경코자 할 때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서 병경인가 신청을 합니다. 3번 있고요. 자, 동의하는 방법 보죠. 자, 동의가 떴어. 그러면요, 동의 서면, 요 동의와 철도 똑같아요. 동의와 처리가 똑같습니다. 동의와 처리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둘 다 동의 처리에 서면 서에다가요 이렇게 합니다. 치장을 딱 찍어요. 찍고 나서 성명 등의 자필 서명을 합니다. 하고 나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인감날인 인감이 아니고 지장이다. 인감이 아니다. 인감이 아닙니다. 지장이다 합니다. 인감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외에 살고 있다 등일 때는 인감 방식도 가능하다 합니다. 해외에 살고 있으면 해외 그 다음에 한국에 나올 수 없으니까 인감도 돼요. 자, 해서 이거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오른편을 또 가볼게요. 가보시면 철회 시기 딱 보이죠. 철회 시기입니다. 요건 얘기입니다. 철회할 때는요, A란 분이 철회한다. 할 때는, 통지합니다. 통지하는데 이 통지를요, 상대방한테 통지합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냐 하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상대방이 딱 됩니다. 되어,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한테도 통지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통지를 3월 5일날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들이 3월 6일 날 이것을요 접수했어요. 접수해가지고 접수하면 다시 상대방한테 재확인 서면을 또 통지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니까 3월 7일 날 통지를 딱 했습니다. 그런데요 상대방 요 추진위가 사무실을 옮겼어. 옮겨가지고요 실제 접수 받은 날이 만약에 3월 10일 날 딱 접수 받았어. 그런데 요 이 상대방 이들이 3월 8일 날 조합 설립인가를 했습니다. 설립인가 받았어. 그러면요, 이때입니다. 효과는요, 요 철회 효과는 요 시장 군수 등이 재확인 서면 통지해준 요 날하고요, 실제 접수를 받은 요 날 둘 중 비교해서 빠른 날 철회에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서 접수 받은 날하고 시장 군수가 확인해서 재통지해준 전날 중에 빠른 날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장이 이제 4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화분이야. 4번상 보이죠. 관로 4번상 39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주화분은 또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 조합의 조합원은 또 누가 되느냐가 또 등장을 합니다. 조합원은 누구냐 합니다. 자, 요 재개발 사업이죠. 요 설립 동의가 있습니다. 불구하고 동의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어요. 그냥 구역 안에서 토지 등 소유자이면 반대자들도 당연 조합은 됩니다. 그런데 요 재건축 사업은요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 랍니다. 반대자한테 나중에 보시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란 말이 또 지금은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인정이 된다 딱 보시고요. 일단 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관로 2번상이네요. 요 조합원의 지위죠. 요 지위는요 어디에 양도한다 이전을 할 수 있다 그 권리받고 팔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개발 사업 요 재개발 사업은 보시면 빨리 할 수 있어. 근데 관리 처분계 요 재개발 사업도 관리 처분계획인겁니다. 아 요것도 보시면 투기할 주 요 투기 과열 지구란 요 장소 안에서만 이전이 또 안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투기할 지구에서는요. 서울시를 말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보시면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한참 뒤에 요거죠. 요거 여기 있습니다. 요거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것을 양도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고시 후에 양도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요 재건축사업은요 처음부터야 처음부터 저기 처음부터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받은 이후부터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부터는요 투기갈지구 응? 서울시면 양도 양수할 수 없다. 양수한 자 조합은 안 되고 청산당한다 보면 됩니다. 자, 그 문장이 보시면 거기에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1번만 다 가시고요. 그런데 이 경우도 보시면 여기 양도 검열가 되어도 상속과 이혼 때문에 상속과 이혼 때문에 이전되는 경우는 허용이 된다. 이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있지만 그 외에 박스는 알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편을 가십니다. 그러면 조합이 임원이죠. 그러면 여기 조합을 대표해서 활동을 할 임원들을 또 선출합니다. 임원 선출. 항상 임원 선출하면 최초일 때는 창림총입니다. 이건 항상 조합총회에서만 뽑습니다. 대의에서 대의 못합니다. 임원 선출은 이 조합총회지 대의에서 대의원에서 대응하지 못한다. 총회에서만 선출을 딱 합니다. 자, 임원 딱 보시면 조합장이 한 명 있어요. 그 다음에 조합의 이사가 있습니다. 3명 이상이 됩니다. 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1명 이상 3명까지 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사수가 100명 이상이 되는 큰 조합은요 5명 이상이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임원이 될 때 보시면 되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있고 임원의 자격 조건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조건이 신설되었으니까 보십시오. 오른편 보시면 박스 첫 번째 보이죠. 요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임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해당 그 장소 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그 장소에 물 겁니다. 보시면 저기 3년 보시면 거기 신설되어서 헷갈리는데요. 보시면 3년 거주한 자로서 3년 안에 직전 3년 안에 1년 이상 요 안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임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또는요 요 안에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거주 안에도 임원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특히 이때 조합장 분들께서는요 조합장 요 조합장 분들께서는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앞두고 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거주해야 될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본문에 거기 관로 5번에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401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러면 조합 임원의 임기 딱 보이죠. 임기 딱 보시면요.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범위 안에서 그들 정관이 3년 범위 안에서 그들 정관 정한다. 되고요. 계속적으로 쭉 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특징이다.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쭉 계속 그 사업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 정관에서 정한다. 보시면 되고요. 딴 것만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다음 등합니다. 임원의 직무 편보입니다. 자,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한다. 큰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사항입니다. 지금 402페이지입니다. 방글로 4번에 2번입니다. 조합장은요, 대의원들의 의장, 전체 총회 의장, 또요, 이사회 의장입니다. 의장. 근데요, 이사와 감사는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라는 요 문장을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4번에 3번 사항입니다. 조합장이나 이사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을 때에 보시면 조합장이 있다 해도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런 문장들 심해 보일 것입니다. 보고요. 항상 겸직, 검지, 업무 등이 있다. 이것이 또 4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번 될 수 없는 자 있죠. 결격 사유가 보이네요. 결격 사유. 그래서 미피피파, 미성년, 피성년, 피한정, 파산선고자. 보이고요. 근거에 실제 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 면제 2년이 안 되거나 위의 기간 중인 자분들이 또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법 때문에 잘못되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받고 나서 10년까지 임원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요걸 또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2번 상입니다. 조합 임원들이 여기 딱 포함이 딱 되어서 그러면 당연 그날로 임원 자격 퇴임 하고 나서 하지만 그 전에 했던 모든 불법 행위든 합법 행위든 다 모든 행위는 다 유효하다. 유효하다라는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요. 오른편 가보시면 총회 소집할 때입니다. 오른편에 보세요.
보시면 오른편에 총회 소집편에 2번 딱 보시면 총회는 조합장 직권 소집,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 요구, 또 대원 3분의 2 요구입니다. 그런데 왼쪽 밑에 보시면 402페이지에 3 보시면 퇴임을 위한 총회 소집이죠. 퇴임을 위한 총회 소집 요구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총회는 5분의 1인데 조합원의 10분의 1이 오면 퇴임 요구를 위한 해임 이제 그 어결 위한 소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고요. 이때 보시면 퇴임할 때는요. 거기 소집되어진 그 총회에서 조합원의 가반수의 출석과 출적 가반수의 탄성 통해서 해임 결정을 한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4번상 혹시나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하면 업무 대행이 되어지는 그 임원들은 당연히 퇴임한다. 4번도 같이 보십시오. 또 권리의 총회 편도 자투입니다. 사실 조합은 모든 사항들 총회에서 다 결정한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입니다. 그런데요. 일단 그 밑에 보시면 어딥니까? 예, 이렇게만 딱 보시고 딴 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십시오. 어깨상 또 통과합니다. 자, 다음 장을 보세요. 다음 장 404페이지에 보시면 총회 어결하는 방법이 딱 보이죠. 어결상이 보입니다.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에 404페이지입니다. 총회의 어결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의 가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가반수 찬성입니다. 그런데요. 지역과 치어시 무엇이냐랍니다. 이것은요. 바로 요겁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인가신청과 관리처분계획서 요겁니다. 요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서 요 작성해서 인가신청 전에 보시면 총회에서 조합원 전체의 가반수의 찬성이 딱 필요하다라는 말이 지역과 치어시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도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되어지면 전체의 조합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당연히 두 가지 계획의 인가신청 을 위한 어결입니다. 그 사항도 어결편 꼭 보십시오. 자, 어결하는 방법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되는데 그 밑에 니언편 보세요. 니언편 그 어결 방법에서 기억 밑에 박스 밑에 니언 보이죠? 조합에서 아까 위에 어결상 말고 총회 어결을 위해서 회의할 때는 조합원의 10%가 이상이 출석해야 돼요. 그런데요,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정비 사업비의 사용 문제. 그래서 창립총회, 정비 그 관리처분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 또 정비 사업비의 사용 문제 일단은요 20%가 출석해야 된다. 20%의 출석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거기에 어결을 위한 소집할 때 정족수가 거기 니언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입니다. 7번에 1번. 전체는 다 총회에서 다 의결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다 모이기가 힘드니까 일부 사항을 대신 결정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두는데요.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일 때는 대의원회 두어야 한다. 의무사항이고 둘 때 보시면 2번 사항이 있습니다.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되어 있죠. 10분의 1이 100명을 초과해버려. 그러면요. 10분의 1을 굳이 안 채워도 그 범위 내에서 100명 이상만 되어지면 그냥 대행구성이 가능하다라는 말도 거기 2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자, 아까 오른편 밑에 있어서 3번상 봤죠. 그 주업장이 아닌 조합이 이번에 대응할 수 없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민대표이 보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장 훈수 등에 사발할 때 그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이때 보시면 주민대표를 둔다 합니다. 그래서 시장 훈수 등에 사발할 때 그들과 협의해서 해서 주민대표를 두는데 둘 때 명수가 5명에서 25명이다. 이거 보시고요. 이때 이걸 예수도 이제 전체 소유자분들 과반수에 동의받아가지고 시장 군수통한테 구성승인 받습, 그 구성승인 받습니다. 기획관 이연 보십니다. 권한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한 장을 딱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이 사업을 위해서 그 다음번 단계 나옵니다. 자, 전체 회의는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이제 사업의 시행 절차가 뜹니다. 제 4장편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